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 자, 일단 미국은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반등세를 강하게 또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쉬웠죠. 왜냐하면 시가 대비해서 또 종가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그만큼 이제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도를 좀 좁히는 과정이 좀 벌어졌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2차전지 공장을 좀 방문을 하면서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좀더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상 관련주 오늘 대성 창투가 상한가에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내일장 관심 종목, 내일장 추천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장에 대한 종목군들 움직임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미국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수 있는 종목군들 보면 우선 이 나스닥이 지금 전일 3%대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3%를 붙이면서 지금 정별 초입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위에 이제 60일선에 대한 저항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앞에서 이미 주가적인 부분에서 지금 16,000포인트부터 10,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 것이 항상 이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좀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좀 드라마틱한 반등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실적 시즌에 좀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내에 급등을 한다든지 또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급등 급락이 많이들 장중에도 나타나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보완이 상당한 유지가 된다라고 좀볼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미리 이제 좀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 미국은 정말 그런 보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조금 낮게 잡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라는 이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실적 이슈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어차피 지금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호재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적에 대한 이슈가 호재로 지금 작용하는 모습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다우 증시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면, 자, 다우 증시도 지금 2.4% 지금 양봉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물량을 좀더 올려나가는 모습이었고, 자, 상단에 있는 32,5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은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강한 저항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갭 있는 포인트까지는 좀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전일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다5%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어요.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어제 5.4%,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에서 가장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는 회사가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죠. 자, 그리고 ASML, 슈퍼을이라고 볼수 있는 ASML도 전에 5%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 자, 우리 램리서치. 자, 램리서치도 지금 5.6%대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점점 이제 실적에 대한 분위기 좀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 장이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런 낙폭에 대한 부분에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호재로 좀더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증시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 오늘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예상대로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딱그 포인트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 자리에 시가가 딱 형성되면서 이게 오늘 끈게 아니거든요. 오늘 끊은 게 아니고 일전에 끊어놨던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자, 시가가 고가가 형성돼 맞고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자, 이거는 이격을 조금 붙이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냥 일시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건전한 조정. 그냥 오늘 갭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갭을 일부 메꾸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는 두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반등세를 또 강하게 붙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막혀 있는 고가가 이제 막혀 있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좀 붙여내는 움직임이었다 보고, 자, 이런 구간 자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결국에는 지금 이 추세에 대한 흐름, 오늘 시가가 고가가 형성되긴 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도 실적 이슈를 타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군들 위주로 개별적인 반등세를 강하게 붙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서 제네트 옐런 재무부 장관이 2차 전지 공장을 방문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보다는 이제 미국이 비즈니스를 하러 한국에 들어왔던 거죠. 재무부 장관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현대차하고 그 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물, 그것을 이제 미리 이런 자네 델런 정도 되는 중요도를 좀 가진 사람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이제 미국의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 이 LG화학이 현재 법인 공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방안을 했다. 이게 본 목적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거죠. 결국 지금 보면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전기차는 생산도 50%, 그리고 소비도 50%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대항하기 위한 쪽은 어디냐? 결국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 이런 라인들이 통합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의 저런 수요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은 생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 몇 퍼센트 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중국은 연 100만 대, 200만 대, 300만 대 이런 식이니까 중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우리가 일반 차의 판매 대수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한미 공동 연합 그런 라인을 형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목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본토가 이제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가 주도가 되어서 그런 라인을 형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목적이 아닌가.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LG NS 솔루션과 관계되는 밴드 업체들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럽선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BMW 배터리가 뭐 삼성 SDI가 채택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처럼 유럽 각 라인들도 보면 육각 내지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또다시 삼성 SDI에 대한 호재로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2차 전지 시장 자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바로미터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테슬라가 7월 20일 날 오늘이죠. 이제 오늘 밤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삼성 SDI가 7월 26일 날, 그리고 LG화학이 7월 27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테슬라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내일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다음 주까지는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 자, 특히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보다는 소재 관련주들, 한국에 이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셀 업체들도 한국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소재 관련 업체를 컨택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소재 관련주 위주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이 쉽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차 전지에 대한 이런 실적적인 움직임들 한번 기대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상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오늘 대성창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대성창투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이제 공개 방송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대성창투였는데요. 오늘 이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고, 우리가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2014년도 8월 달에 명량이 대성창투가 투자를 하면서 크게 대박이 나고, 그로부터 1년인가요? 2년 뒤에 이제 이 대성창투가 원래는 상암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남 역삼동으로 이사를 갈 정도로, 이전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이때 잘하는 것이 이 방송국이 그때 요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성창투 거기 이사분이 버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나중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요. 투자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 정도로 이제 2014년도 8월 달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일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2014년도 8월 달로 돌아가서, 와, 이 명량이 그만큼 오래됐네요. 가면, 뭐,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이름 없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대성창투라는 이름을 강하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 자, 명량에 대한 투자가 대박이 나면서, 자, 이 투자에 대한 식견을 보고 또다시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 투자금이 더욱더 크게 확보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때도 이제 명량이 대박을 치면서, 뭐 상한가로 상당 부분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때는 또 15%였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더 한산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아, 이것도 지금 1,000만 관객 이상 또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사에만 했을 뿐인데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더 추가적인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지금 현재 한상 관련된 배급사가 어디냐면, 롯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롯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그 어차피 같은 회사가 롯데컬처웍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컬처웍스에 대한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롯데쇼핑, 그리고 이제 정성희 씨거든요. 그 정성희 씨가 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이노션입니다. 그리고 이노션에 대한 지분을 롯데컬처웍스가 또 10% 보유를 하고 있고, 대성창투가 명량 투자에 대한 대박을 한번 쳤기 때문에 또 한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2014년도에 명량이 흥행했을 때또 함께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이제 롯데쇼핑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롯데쇼핑이 이제 바닥권역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명량에 대한 그 한산에 대한 효과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때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 CJ CGV하고 CJ ENM이었어요. 자, CJ ENM을 같이 보시면 오늘 CJ ENM도 오늘 3% 반등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 현재 이제 이런 미디어 컨텐츠 안에서도 이런 영화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주가가 좀 하락을 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들. 자, CJ CGV도 일부 소폭 0.2%대 뭐 약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노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노션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현대 계열사인데,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강한 반등을 좀 보이면서 움직임이 있긴 했어요. 자, 이런 것까지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컨텐츠 관련 안에서도 이제 영어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제 영화 관련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가입자에 대한 감소가 200만 명 감소를 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97만 명 감소를 하면서 넷플릭스도 5% 이상에 대한 반등세를 좀 보였는데, 저는 이제 공개 방송을 말씀드렸던 대로 곧장 이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스드, 우리나라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5% 반등이 또 이어졌죠. 최근에 뭐 우영우에 대한 신드롬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컨텐츠 미디어 쪽으로도 확대로 저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에 대한 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 환율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실적이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런 무형의 자산을 지금은 평가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산 관련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정리했던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고요. 뭐 전방송사 수익률 1위. 자, 그리고 지금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어제였습니다.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덕분에 제가 또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요약본들 올려놨으니까요. 그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제 추천 내역들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승률 100%를 기록하면서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100% 이상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나왔고 인포바이는 또 신고가를 갔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들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이제 주식창을 통해서 직장인 문자 서비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참여해 보십시오. 자, 내일장 추천주까지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오늘 대웅제약,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인포바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바인은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그만큼 이제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대웅제약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이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CDMO 관련해가지고 확장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좀 더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램테크놀로지인데 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 브라수소로 상당한 이슈가 됐던 기업이죠. 그만큼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적인 개선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가격이라 보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적인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재평가 될 것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그 인포바인인데요. 자, 인포바인이 딱 주식수가 적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그리고 유보율이 높고 그리고 부채 비율 50 미만이고 거기에 딱 맞는 종목이 요즘 무상증자를 많이들 하는데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뭐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장중에 추천해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급등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만 해도 또 급등이 나오고 오늘 또다시 그런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또 이런 흐름을 내일도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요즘 지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지치지 마시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 뭐 2021년도부터 하락을 하면서 그런 하락할 때도 크게 수익 잘 내면서 우리 2021년도 보내왔잖아요. 그죠? 2022년도도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덜 힘든 시기예요. 작년이 또 훨씬 더 힘들었었고 대신에 그런 힘들 때마다 꾸준하게 수익을 냈던 것처럼 지금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함께 웃는 함께 즐거운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